이번 시간에는 7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남녀고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에서는 그 남녀 고용 파트하고 고용 평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가 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또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또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내용을 이제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70페이지 보시면 정의가 나오죠. 그래 차별이란 뭐 성희롱 쭉 읽어보시면 되고, 71페이지 보시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을 하고요. 그 세 번째 보시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서 어떻다? 평등하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고요.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우리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기억번에 매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매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72페이지 미음번에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연 1회 이상 실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73페이지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위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탁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강사 한 명이 있죠. 근데 그 리을번 잠깐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2번 보시면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않았다.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았다. 그러면 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조치 내용은 뭐 이런 읽어보시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모성보호라고 해서 나와요. 모성보호. 자, 여기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5일 범위 내에서 유급 3일을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임치료휴가라는 게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3일의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가 유급이죠,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이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그래서 대상을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이 육아휴직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요. 이 1년 이내의 기간은 미을번에 보시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가를 했어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고, 그리고 미음번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이런 사용기간이나 또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은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다 그러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2년의 기간제
근로자다 그러면 요 기간 휴가했으면 이제 실제 일할 수 있는 건 3년이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될수 있고요. 자, 요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축 기간은 말 그대로 요 1년 동안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내. 그래서 그 단축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 단축되는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단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7페이지에 보시면 디귿번에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30시간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예, 그 다음에 쭉 보시면 77페이지. 그럼 이제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든지 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의 형태는 뭐 육아휴직을 하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든 반반씩 쓰든 아니면 얘를 반반씩 나누어 쓰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77페이지 하단부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근로자 가족 돌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양립 지원 측면에서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집안에 누가 이제 아프다든지, 뭐, 노모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족 돌보기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하는데, 그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로 합니다. 1회에 한해서 30일의 연장이 가능하죠. 이렇게 또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연장이 아니고 요 이제 나누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30일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정에 정해진 것은 다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죠. 여기도 이제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이제 남녀 고용 평등 파트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파트로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여기에서는 노동,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 노동조합의 정의, 또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 사항들, 뭐, 총회라든지, 또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정리할 수 있고,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시의 구제 절차. 이 부당노동행위 시의 구제 절차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와 그 맥을 같이 하죠. 부당노동행위가 있다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할수 있죠. 3개월 이내 노동위에 하면 노동위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구제를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중노위의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 그죠?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할 수 있고 이 중노위에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심 결과에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심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 재심 판정에 불복을 한다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소송을. 네. 이거는 15일 이내에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제 절차는 이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와 같아요.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78페이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자, 정의돼 있고 근로자 사용자 이렇게 돼 있고 그네 번째 보시면 노동조합의 정의가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사용자가 참가를 허용한다든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다든지 또 복리사업 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고된 자가 중노예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중노예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운동이 목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죠. 예. 자, 일반적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해놓고 79페이지 하단 보시면 노동조합의 설립 동그라미 이번에 기업권 설립 신고 보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단체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시도에 걸치면 노동부 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시도지사에게 그의 노동조합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노동조합 관리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관리 그래서 그 니은번 보시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를 하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의 경우에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미음번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매년 하고 회계감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단체 교섭한 후에 이제 단체 협약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단체 협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계약도 2년을 초과하지 않죠. 예, 단체 협약도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 내용 하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시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나오죠.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거기 이제 82페이지에 그 다섯 가지 부당노동행위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채용해준다,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혹은 뭐 이러한 그 어떤 교섭행위라든지 이런 걸 해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 일반적인 이제 부당노동행위라고 정해지는 사항이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구제 신청은 이제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서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제 명령이든 기각 결정이든 이렇게 내려지면 그 상대방은 재심을 신청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중노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정하는 거니까 확정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중노의 어떠한 그 재심 판정이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행위까지 보셨는데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서 같이 비교하는 형태로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노무관리의 내용을 보셨는데 노무관리는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매년 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러한
사항 또 남녀공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이제 사회보험 관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사회보험 관리 우리 이제 4대 사회보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재 보험 또 고용 보험 또 건강보험 있죠. 아,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 사회보험 관리에서도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거의 예, 산재보험은 이제 반드시 하나 나오고 뭐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뭐 급여를 받았는지 잘못됐으면 뭐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심사청구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네 가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사전에 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생기고 없어지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장이 새로 생기면 소멸할 때까지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보험료를 받아야 되죠.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보험료 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법률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험료 징수법과 개별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산재와 고용의 경우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거,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둘은 사업장과 개인 자격이 같은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큰 사회보험 관리와 관련된 큰 아웃라인을 살펴보셨고, 83페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 1번 보시면 보험의 관장 및 위탁.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이제 산재, 우리가 이제 산재처리, 산재처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업무상 재해가 있다 그러면 이 산재 보험료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산재 보험료는 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보험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죠. 이렇게 해서 산재 보험료를 내게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고용보험 및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의 봅니다. 업무상 재해란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별 법률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8개가 있는데 이 보험급여는 치료 중일 때 그리고 치유된 후에 그리고 이제 사망시에 이렇게 보험급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85페이지 보시면 보험급여라고 되어 있고 8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가지 치료 중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요양급여. 요양하느라고 회사에 못 가면 휴업해야 되죠.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금액이 작으니까 금액을 높여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휴업급여 대신 받는 거예요.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치료 중일 때 받는 거고요. 치유된 후에 받는 급여를 좀 들여다보면 장애가 오면 이제 장애급여나 장애급여 그리고 직업 재활급여 형태도 있고요. 직업 재활급여 그리고 간병급여 형태도 있어요. 간병급여 이렇게는 치유된 다음에 치유되고 나서 받는 급여입니다. 치료 중에 받는 급여는 이렇게 세 가지죠. 사망 시에 받는 급여는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장제를 지내는 자에게는 장의비를 지급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덟 가지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85페이지 보시면 요양급여에서부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본 보시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내면 뭐 이런 것까지 뭐 급여 처리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사업주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요양급여의 범위에 잘 보시면 거기에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입원 재활 뭐 쭉 돼 있는데 6번에 보시면 간호 및 간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의 있게 보시는 이유는 여기도 간병급여라는 게 있고 여기 간병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 중일 때의 간병은 요양급여고요. 다 이제 치유되고 나서 집에 가서도 간병이 필요할 수 있죠.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간병급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간병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치료 중일 때는 요양급여, 치유되고 나서는 간병급여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요양급여 범위 보셨고, 또 이게 이제 상태가 다 나왔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재요양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시면 휴업급여가 있죠.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두 번째 줄 보시면 1일당 지급에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그래서 기준 임금이 이제 평균 임금이다.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신 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장해급여가 있어요.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언제? 치유된 후에. 그죠? 치유된 후에 지급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치유된 후에. 장해급여. 예.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간병급여가 나오죠.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어쨌든 어떻게? 치유된 후에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 급여를 간병급여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요양을 시작했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에도 이러한 중증요양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취업도 못하고 휴업급여 대신에 일정 요건에 따라 대신에 상병 보상 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장의비요. 장의비는 장제를 실제로 지내는 자에게 평균 임금의 121분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121분 이상을 준다. 그다음에 8번 보시면 직업 재활 급여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을 연금을 받은 자나 받을 것이 명백한 자가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 또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직장 적응 훈련비나 재활운동비 이런 걸 이제 직업 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험급여 8가지 중에 제가 이제 색깔을 좀 구분해 놨죠.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구분했는데 치료 중에 받는 세 가지, 치유되고 받아서 받는 세 가지, 그리고 사망 시에 받는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급여를 뭐 예를 들면 장애급여인데 장애 판정기관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급여가 너무 낮게 돼 있다. 그러면 뭐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이게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89페이지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청구는 공단에 하죠. 공단에. 여기서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심사청구는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0일 이내에 해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결정에 승복하면 되는데 불복한다. 그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사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재심사위원회 합니다. 재심사위원회. 여기는 어떤 재심사위원회예요? 그렇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하죠. 그래서 8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보시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 보시면 시효 있습니다. 시효. 그래서 이제 시효를 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시효. 일반적으로 시효는 5년짜리가 있고요.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4대 사회보험에서 10년짜리는 국민연금에 보면 반환일시금이라는 게 있어요. 반환일시금이 뭐냐면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10년 이상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돌려줍니다. 10년 미만은 돌려줄 때 이자 붙여 돌려줘요. 그걸 반환일시금이라고 하고 이 반환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자, 5년짜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국민연금에 있고요. 국민연금을 많이 냈어요.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나 가입자의 권리. 그래서 우리 이제 국과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연금 과오납금에 대한 수급권자 가입자의 권리는 이제 5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산재에서 5년짜리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페이지 시효해놓고 다음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래서 대다수가 3년인데 다음 보험급여 중에 장애, 유족, 장의 진폐보상,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5년 내에 해당되는 것은 유진장입니다. 유진장. 그래서 유족급여, 장의비. 이제 이게 다 이제 사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또 진폐유족이나 진폐유족, 그 다음에 진폐보상연금이 여기 당이 되죠. 진폐보상연금. 그러니까 연금, 또 뭐 유족, 장애비, 그러니까 다 어때요? 이렇게 긴 것들. 이렇게 긴 것들은 이제 5년. 일반적인 산재는 다 3년이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거를 제외한 뭐,
고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걸 제외한 국민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권리는 다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년짜리 반환일 시금하고 5년짜리 요 두 가지. 5년짜리 국과수가하고 국과수가 국과수가 또 산재에서 유진장. 유진장은 지는 보유입니다. 유진 보유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효, 시효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산재인데요. 산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 이제 보험급의 정 구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와 시효 요 부분 이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뭐 건강, 국민연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